난 얼굴 잘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보겠지? 와, 지금 보니까 너무 민망하다. 이름 박이현입니다. 생년월일은 94년생 10월 18일이고요. 이제 9수에 접했습니다. 별명은 워낙에 지금 일진에게 시리즈가 너무 강렬했어서 그런지 팬분들이 설이 언니라고 이렇게 다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이 언니? 혈액형은 B형입니다. 취미는 지금 2년째 발레하고 있습니다. 특기는 저는 진짜 자는 거 잘해요. 아, 진짜 아무도 안 깨우면 쭉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잠버릇은 아까 방금 말했는데 진짜 죽은 듯이 자요. 옆에서 있는 친구가 얘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약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죽은 듯이 잘 잡니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요즘 나의 소확행은 저는 진짜 집순이에요, 완전.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마시고 요리해서 점심 먹고 고양이 밥 주고 이런 집에서 보내는 일상들이 저한테 되게 소소한데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BTI는 저는 진짜 확신의 파워 아이. 그 중에서도 가장 내향적이라는 INFP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떤 아이였나요? 제가 지금은 되게 집순이고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보다 어릴 때는 더 뭔가 활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막 보아 언니 이런 언니들 노래들 막 듣고 뭔가 춤도 따라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아 언니의 걸손탑이라는 노래 그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이상형은 저는 좀 약간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내향적이니까 남자친구도 좀 집돌이였으면 좋겠고 불안할 일 없게 친구 없고 음주과물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남자 좋아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최애 물건은 이거 저 지금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끼고 다녀요. 저의 헤드셋입니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장하는 사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아, 이거 좀 때마다 다른데 안 넣는다. 천만배우 네. 설이 언니. 이제 설이는 갔으니까 천만배우로 하겠습니다. 일진에게 당했을 때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 일진에게 당했을 때죠. 탄승 이별, 잠수 이별. 어, 너무 둘 다 너무 싫은데? 탄승 이별. 탄산 없는 탄산 음료.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저 탄산 빠진 거 좋아해요. 잘생겼는데 노잼. 평범하지만 꿀잼. 평범하지만 꿀잼. 방귀 잘 뛰는 애인. 코 잘 파는 애인. 잠깐만, 코를 파서 나한테 못 치는 거예요? 안 못 치는 거예요? 방귀로 하겠습니다. 강아지 대 고양이. 고양이. 민초파? 반민초. 반민초. 단발머리, 긴머리.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머리인데 많은 분들이 긴머리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못 자르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죽는 시간 알기, 죽는 이유 알기. 죽는 이유 알기.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샤워 안 하기. 양치 안 하기. 나는 사실 큐티 섹시. 야, 제 입으로 큐티. 박이현의 마치 인 마이 백 시작하겠습니다. 저 가방을 그렇게 큰 걸 들고 다니지가 않아요. 컴팩트한 걸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그나마 큰 편이에요, 이게. 원래는 지갑만 넣어 다니는 용도로 써가지고 가방을 이게 그나마 큰 건데 너무 애용해서 사실 너무 더럽긴 해요, 지금. 너무 애용해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안에를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제 헤드셋 이거를 진짜 무조건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핸드크림. 되게 요즘
손소독제를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손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품. 이거 양치 도구 무조건 써야 되는, 밥 먹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노트인데요, 일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쓰는 연기일지? 그냥 오디션을 보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촬영을 하고 나거나 이랬을 때 그날 느꼈던 것들을 좀 기록하는 용도로 쓰는 노트입니다. 제가 2022년 1월 2일에 쓴 글이 있어요. 1월 1일도 아니고 1월 2일인데 새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자. 네, 그 전날은 건너뛰고 2일부터 나의 부족한 점을 곱씹고 인정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을 써놨네요 여기다가.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색깔이 있는 립밤. 립밤인데요, 평소에 그렇게 막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바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좀 대기 시간이 길고 이러면은 저는 이거를 일단 키는 것 같아요. 동물의 숲 이런 것도 그냥 켜서 한 번씩 들어와서 보고, 우리 주민 친구들 잘 있나 그러는 게임기입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인데요, 배경화면이 이분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인데 외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요즘 좋아하는 분이셔서 2년째 제 배경화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In My Bag 외에도 따로 뭐 하나 특별히 준비를 해왔어요.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인데 사실 이게 여기 있는 이 고양이가 저희 집 고양이에요. 이게 제가 도우터라는 브랜드랑 같이 만들었던 티셔츠인데요, 판매 수익금으로 이제 유기묘 센터에다가도 기부도 하고 했던 뜻깊었던 제품인데, 마침 집에 팩도 안 뜯은 새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출연을 했던 일진에게 지켰을 때 시즌1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여기 학교랑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웠었는데, 사실 이거 찍을 때는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동명의 원작이 따로 있어요. 핸드폰 게임이랑 또 소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원작을 웹드라마로 이렇게 구현을 하신 작품인데 되게 많이 각색도 됐고, 사실 제가 맡은 류설이라는 캐릭터도 아마 원작에 비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되게 밉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진 없어요.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보겠지? 현영이 첫 등장. 와, 지금 보니까 너무 민망하다. 아, 맞아요. 현영이 거의 친구예요. 왜냐면 현영이가 거의 저랑 맞먹어요. 질문? 지적?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호칭만 언니고 사실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어서. 일단 설이는 좀 시즌1에서 봤을 때는 친구 관계에 대한 결핍이 좀 있는 친구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연두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얘 입장에서 굉장히 조바심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좀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연기를 하면서 다들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진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진짜 반에서 없어져도 약간 모를 존재? 지금 상당히 옮겼어요. 라섹하고 가는 사람들 스타일. 네, 그럼 지금부터 일진에게 지켰을 때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9화 댓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서리도 챙겨줘. 왜 서리랑 친했으면서 지연우하고 서주우는 좋아해서 그렇다 쳐도 지성이는 왜 그래? 이런 댓글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진짜 다들 너무 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같이 돌아서고 이러면은 서리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죠.
근데 또 바로 밑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난 진짜 이해 안 간다. 소유욕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만약 내가 연두였으면 판 뒤집었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설이가 그런 욕심이랑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있는 것도 맞아서 사실 제가 연두였어도 판 뒤집지 않았을까. 유설 악역인데 진짜 예쁘긴 하다. 감사합니다. 실제 고등학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댓글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실제 고등학교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웹드라마니까. 일단 올타임 넘버원 명작 1층 1층 캐스트 시즌1 리뷰는 이렇게 끝마치고요. 지금 시즌2에 이어서 1층에게 반했을 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즌3가 방영 중에 있어요. 많이 관심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영화를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동경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나 감독 같은 사람들은 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프리랜서 모델 일을 하다가 연기를 하는 경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는 진짜 거의 다 프리랜서일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촬영 다. 일단 저는 세트 촬영이든 야외 촬영이든 너무 신기했고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기를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냐 이 말에 제가 솔직히 저도 아직 부족한 걸 아는데 그냥 저는 너무 현장을 가보고 싶다, 너무 작품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약간 감독님 봤을 때는 되게 당차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그래서 그 역할에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일단 일진이라는 서리가 가진 어떤 장치만 놓고 보면 너무 제가 편견을 가지고 연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흔히들 뭔가 일진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일단 좀 빼고 접근을 했고 서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얘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고 왜 연두한테 이런 말을 하고 주호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따라가 보니까 그냥 굉장히 좀 결핍돼 있고 외로운 친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서리를 연기를 하면서 사실 같은 캐릭터지만 서리 자체가 워낙에 많이 변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시도를 했고 그래서 서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연기가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을 주시고 또 좋은 말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 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나 배우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고 또 좋은 배우 친구들도 얻었고 너무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보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자유롭게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박이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이민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